요즘은 날씨가 쉽게 변합니다. 낮에 햇살로 30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합니다. 낮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가 올 사인입니다. 준이 아빠가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국내 날씨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낙뢰나 우박, 소나기가 잦습니다. 대기 불안정 상태가 되는 원인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998헥토파스칼 저기압이 있습니다. 태풍 제3호 쿠촐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풍 제3호 쿠촐은 6일하고 6시간 동안 태풍으로 생존했고 지금은 온대저기압이 되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는 장마전선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에 장마가 선언된 상태입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 있고 장마는 일단 소강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때문에 구름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날씨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수치 모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12시입니다. 이 시각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됩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됩니다. 날씨가 급변합니다. 여기에 일기도에서 보았던 고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날씨는 이렇게 험악해집니다. 왜 그런가? 이런 경우는 상공에 그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공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의 기온입니다. 서울 부근에 저기압의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16도입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 마이너스 13도, 제주도에도 마이너스 11도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매우 차가운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리저기압입니다. 전리저기압은 변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저기압이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지상 일기도에서는 고기압이었는데 상공에는 이렇게 저기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리저기압을 구성하는 한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한기의 무게 때문에 지상 부근에서는 기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상 일기도에 고기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500헥토파스칼과 같은 고층 일기도에서는 이와 같이 매우 강한 저기압으로 나타납니다. 상공에 한기가 있고 지상의 기온이 높으면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체로 지상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공에 마이너스 16도 정도 한기가 들어오면 대기가 당장에 불안정해집니다. 지상과 상공 5500m의 기온차가 40도가 되면 공기가 자연 상승하게 됩니다. 빠르게 상승하는 구름은 적나눈을 만들고 한여름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게 됩니다. 천둥, 번개나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웨더 뉴스의 주간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5일 목요일입니다. 서해에는 고기압이 있고 그 전날의 기압 배치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한기가 남아있고 대기 불안정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16일 금요일에는 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상공 한기는 일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17일 토요일 역시 고기압이 자리 잡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됩니다. 18일 일요일 이때부터 기상 상황이 움직입니다. 장마전선이 약간 높은 위치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19일 월요일 장마전선에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일 화요일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지나려고 합니다. 장마전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저기압입니다. 어쩌면 이 무렵에 우리나라 제주도나 남해안에 장마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언제쯤 시작될 것인가? 한국기상청의 장마에 대한 통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의 최근 10년간 평년값입니다. 제주지방, 남부지방, 중부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주지방의 장마 시작이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간의 평년값이고 반드시 이날 장마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 주간 일기도에서 봤듯이 올해도 이 무렵에 장마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도 20일경에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주일 뒤의 일이기 때문에 저기압이나 전선의 위치, 통과 시각 등이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장마는 남부지방, 중부지방으로 이어집니다. 장마가 끝나는 것은 7월 하순입니다. 기간은 30일 남짓됩니다. 그 중에서 비가 오는 날은 17일 정도 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반 이상이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평균 강수량은 350mm 전후에 비가 내립니다.